당에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. 그리고 차에 오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부산에 연사를 모시게 된 동기가 부산에 이 운동에 열심히 자기 사비를 들여서 서울에다가 현수막을 250만원짜리를 만들어서 길에다가 이래 걸고 자기 개인으로 차를 사가지고 이래 민주운동하시는 어떤 여사님이 강동에서 집회했는데 그 영상에 보니까는 연사가 너무 좋은 분인데 저보고 그 연사를 한번 모시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동영상 보내봐라 했더만 왔어. 또 보니까 이문 연사님이에요. 목사님이시고 제가 또 잘 아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 부산 집회도 지금 오시면서 계속 오는 것은 정말 그 뭐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왜냐면 이분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때문에 국내에서 알지 못하는 국내에서는 말할 수 없는 실제적인 팩트에 관한 것들을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지금 저희들이 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당분간은 계속 좀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좀 무장을 하고 또 배워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 바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대우도 지금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요청할 때마다 허락해 주신 이문 대표님이십니다. 지난번에 미국의 슈잔 솔티 여사님이 우리 한국에 자주 오시고 서울 평화상을 받았는데 미국의 언론의 보수 단체의 그 일을 맡고 있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신데 그런 슈잔 솔티 여사와 함께 북한을 민주화를 위해서 북한 자유 주관들에서 한국에 오셔서 집회 행사도 하고 그때는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셨는데 아예 지금은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. 우리 이희문 연사님에게 큰 박수를 청해서